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수 사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아, 오늘은 이스타카시스와 삼성생명, 기아와 유한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늘 비슷한 기업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ZPBR 쪽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자동차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기업들을 선정하신 이유와 그리고 이번 주에 볼만한 기업들 함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현재 국내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은 외국인의 수급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엔화와 굉장히 그 연동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흐름은 엔화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고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은 외국인이 좌우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호하는 섹터와 종목으로 집중하시는 것이 수익률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 올해 들어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 섹터 그리고 운송장비, 자동차 쪽 그리고 ZPBR 쪽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만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그 의미 있게 발표가 된 점이 그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그 되고 있다라는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엔화 강세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이 지속되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ZPBR 쪽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된 종목에서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이번 주에 관심 두셔야 될 종목 이수페타시스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최근에 그 AI 반도체들 장비주들의 급등과 함께 이스페타시스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같은 경우 최대 영업이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를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그 초창기부터 납품을 해왔던 업체로서 글로벌 1위 업체로서의 아주 프리미엄은 주가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관련된 피어 업체들의 가장 지표가 될 수 있는 점이 대만의 그 골든서킷이라는 업체입니다. 골든서킷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PER이 30배에서 35배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이스페타시스는 올해 실적 대비 여전히 25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장비주 앞서 말씀드린 대만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스페타시스의 그 주가 상승은 더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ZPBR 관련주 중에 삼성생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생명은 그 지난번에 있었던 기관상대 NDR에서도 밝혔듯이 어떤 추가적인 그 주주 친화 정책을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본업단을 살펴보자면 그 건강보험에 신기하게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 체결 속도가 동종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이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 가치 평가가 현재 주가의 그 한 50% 미만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유 지분 가치 재평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200%가 넘어가고 있는 거의 2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생명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